마이러 니와 이때 오이다 보가 이다로 나.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단입니다. 이 게임은 마치 드래곤처럼 팔은 혁명적인 게임 플레이로 기대를 깨뜨립니다. 이것은 단지 대담한 취향이 아닙니다. 그 게임은 RPG 장르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것의 게임 플레이는 이전 게임들보다 더 깊은 상호작용적인 요소들로 풍부하고 더 몰입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용과 같이 팔의 캐릭터 상호작용은 이전 작품들에 비해 현저히 균형이 잡혔습니다. 이 게임은 캐릭터들의 확장성을 세밀하게 조정하여 각각의 캐릭터가 독특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갖도록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일부 캐릭터들이 호용도가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던 이전의 야쿠자 게임들과 비교했을 때의 도약입니다. 같은 장르의 다른 게임들과 비교해보면 용과 같이 팔은 스토리텔링과 게임 플레이의 독특한 조화가 돋보입니다. 대부분의 RPG들이 두 가지 측면에 집중하는 반면 이 게임은 두 가지 측면 모두를 능숙하게 균형을 잡습니다. 그것은 매력적인 게임 플레이 역학과 결합하여 영화적 경험에 필적하는 서사적 깊이를 제공합니다. 용과 같이 팔의 가장 큰 강점은 넓은 맥락입니다. 그것은 신인들을 환영하는 동시에 이전 게임에서 확립된 주제와 스토리를 전문적으로 확장합니다. 오래된 이야기와 새로운 이야기의 매끄러운 통합은 풍부하고 진화하는 야쿠자 세계를 만듭니다. 게임 내에서 개인적인 일화들로 빠져들면서 플레이어들은 그들 자신이 등장인물들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각각의 스토리라인은 감정과 행동의 신중한 균형이며 매우 매력적인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기존의 지식에 대한 게임의 확장은 모든 발견이 중요하고 보람되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아직 플레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스포일러 경고, 용과 같이 팔은 시각적 매력을 향상시키는 고급 기술적 측면을 포함합니다. 게임은 미적 목적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심화시키기 위해 이러한 요소들을 사용합니다. 이 게임은 기술적 탁월함과 감정의 깊이 사이에서 인상적인 균형을 이룹니다. RPG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부한 내용을 피하면서 캐릭터 개발과 줄거리 반전의 구체적인 예를 신중하게 통합합니다. 용과 같이 팔은 플레이어들의 토론과 참여를 독려합니다. 그것은 단지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커뮤니티에서 풀어야 할 미스터리와 토론이 있는 일부가 될 세계입니다. 결론적으로 용과 같이 팔은 혁신적인 스토리텔링과 게임 플레이의 증거입니다. RPG 장르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여 신인 및 베테랑 플레이어 모두에게 신선하고 통쾌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게임은 기술력과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이 결합된 수작으로 향후 RPG의 새로운 벤치마크를 설정합니다. 빨리 출시되길 기다려봅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이해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100만 구독자의 첫걸음 함께 동행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미스터 회단이었습니다.